됐다. 와! 됐다. 와!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시 풋볼쇼 도탑의 리브 마누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바이시클 킥 대결을 한번 해보려고 운동장에 나왔습니다. 아, 바이시클 킥. 아, 좀 유명 선수들도 베일도 그렇고 날강두도 솔직히 넣었고 루니도 그렇고. 네, 저는 이 중에서 루니 바이시클 킥이 솔직히 제일 멋있었어요.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런 멋진 바이시클 킥을 오늘 저희가 도전해서 누가 더 멋지게 넣었는지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어? 일단 저는 공중으로 발로 하는 거 전문입니다. 키가 큰데 쓸데없이 발로 해요. 학창 시절에 욕을 많이 먹었지만 오늘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쇼타임. 연습 몇 번 해봐. 택배 크로스. 와우 와우. 뭐야? 어때? 네, 연습입니다. 도전 국룰. 아, 다섯 번 도전하나요? 네, 다섯 번이요. 자, 첫 번째 도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딱 이 존에 올려. 마누 존이니까 여기. 오케이, 간다. 오케이. 왔어. 오케이. 왔어. 아! 그래도 좀 멋있었다 생각했는데. 엉망진창이었어. 간다. 오, 얹혔다. 됐어. 아, 조금 높은 거 같아. 조금만. 근데 지금 점프가 안 떠. 어? 자, 봐봐. 간다. 오케이. 됐다, 이거, 진짜. 여기 사이, 여기. 안 들려? 오케이, 됐어. 진짜. 오케이, 됐어. 완벽하다. 공이 너무 살아오잖아. 이거보다 더 어떻게 정확하게 줘? 이거보다 더. 자, 간다. 오케이, 가르스비 봐야 해. 가르스비. 됐다. 쉣! 오, 이번 거는 좀 인정. 오. 보셨나요? 썸네일 좀 나왔나요? 제가 공중에 날라서 밥 한 공기 먹고 내려오겠습니다. 자, 원하는 대로 뒤에다 주면 뭐 하냐고! 형편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브는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말이 많다! 빨리 올려라! 자. 됐어! 아니, 저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 왜 이렇게 길게 올려? 그냥 내 머리에다 올려, 나는. 자, 이번에 진짜 간다. 됐다! 근데 미안한데 연습이야. 아직 실전 아니야. 아직 실전 아닙니다. 도전! 오케이. 올려. 이제 잘해야 돼. 오케이. 자, 가자. 됐다! 아, 저거 보이십시오. 형편 없는 거 보이시죠? 그래도 가능성을 보였다. 두 번째 도전! 자, 됐다! 와! 와! 저거를! 와! 아니, 이렇게 킥을 잘 주는데 도대체 왜 못 넣는 거야, 도대체? 아, 오케이.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견제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좋은 슈팅을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할게. 가자, 진짜 멋있게 한번 보여주자. 아니, 언제 진짜 하냐고. 알았어, 더 투탑이야, 오케이.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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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쉣! 오! 오, 좀 멋있었다, 근데. 인정. 이번 건 조금 인정. 폼이 약간 날강두 같았어. 아, 아니야. 웨인룬이다. 아, 알았어. 나 날강두 싫어해. 아, 오. 혼나도 좋아해. 제가 혼나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날강두 끊었어요. 네. 아, 근데 제가 이 슈팅력이 좀 안 나온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골키퍼가 없어서 좀 시시했던 것 같아요. 피디님이 좀 골키퍼 들어와 주시면 안 되나요? 좀 골키퍼가 없으니까 제 기량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긴장감이 떨어져가지고. 네. 약간 피디님이 약간 좀 막아주세요. 싫다고 지금 카메라 흔드시는 것 같은데. 네, 공 맞아도 안 좋습니다. 첫 번째 도전 바로 하겠습니다. 이제 골키퍼 이씨. 간다. 됐다. 스티커 구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다음 촬영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할 때 보자, 씨. 아니, 왜 안 하는 도대체? 짧게 올리면 짧게 올린다 안 해. 길면 길다고 안 해. 됐다. 와우! 됐다. 와우! 피디님! 막으셔야죠. 저는 제대로 오는 건 무조건 다 합니다. 자, 피디님. 예측하시지 못하셨죠? 자, 여러분, 이게 바이시클 킥입니다.
오. 피디님, 그 골키퍼는 손으로 막아도 돼요. 골키퍼는 손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 바닥 비춰주세요. 좀 더. 들어와, 들어와. 오오 막았어. 들어간다. 아니 아니 골키퍼가 공 처리를 무슨. 아까 전에 몸풀기였고 제가 진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저 이제 제대로 할 거예요 진짜. 자 간다. 아까 전에 나보고는 킹 뭐 못하니 이렇게 하면서 저는 공이 못 와서 못하는 거고. 아 저는... 빨리 해. 자 간다. 됐다 이거. 너무 가까워요. 아 가까이 붙이는 게 앵글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됐다 이거 완벽해. 와 저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셨죠? 쟤는 이 왼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 똑바로 달라고. 아 빨리 나 병 PD 맞춰야 된다고. 빨리 올리라고. 오케이 오케이 간다고. 오케이 간다. 살짝 좀 살짝. 원맥해! 만우 입맛 좋게 머리 위에다 딱 정확하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원맥해! 아니! 도대체 이런 거 안 차면 도대체 잘 올려주세요. 완벽하다! 이 정도 했으면은 그래. 약간 앞에서 바운드 된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만우가 저 정도 한 거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끝! 아, 자 오늘 저희가 바이시클 킥 누가 멋있게 하나 대결 한번 해보았는데요. 아 이거 내가 좀 더 멋있게 한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만우가 방금 바이시클 킥 대결을 하다가 머리가 다친 건 아닌지 약간 의심스럽네. 아 이거는 뭐 카메라에 멋있게 잡힌 사람 쓰지 않겠어? 그렇지. 너보다 내가 멋있잖아 사람 자체가. 좀 약간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것 같네요. 네. 지금 서로 의견이 갈리는데 피디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다 보셨으니까. 네. 그러면 평가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둘 중에 누가 더 오늘 멋있는 바이시클 킥을 했는지. 멋있는지를 좀 렌즈가 저랑 지금 눈이 약간 두 개 다 마주쳤거든요. 뭐 저인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영상으로 그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에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인분들은 부상 위험이 있으니까 바이시클 킥보다는 네. 헤딩으로 하는 걸 저희는 추천드리고요. 조심하시면서 줄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줄축? 질축. 즐거운 축구입니다. 질축. 발음이 구리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일리시 풋볼쇼 터트탑이었습니다. 예. 아 병원 가야겠는데. 그니까 팔꿈치 부상 다 당했어. 산재해주세요.